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보디빌더 설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보디빌딩협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세계선수권에서 6회 우승, 3회 준우승, 그리고 아시아선수권 우승 등 현재 이제 선수로서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등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벤트 오버 로우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끝부분을 잡으시고 가운데 부분을 발로 밟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밴드의 장력이 생길 수 있게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자신의 허리를 숙인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고개를 너무 숙인다거나 들어올리지 마시고 내 경추, 척추, 요추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 손을 당겨 주시는 거예요. 20회 이상 반복을 하면서 내 등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3세트 진행하시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어깨 운동이고요. 밴드를 이용한 숄더 프레스입니다. 등 운동과 마찬가지로 밴드의 가운데를 밟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팔꿈치는 직각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팔이 올라갔을 때 이 밴드의 장력이 더 세지면서 내 어깨에 힘이 실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팔꿈치가 너무 완전히 펴지는 거는 피해 주시고요.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기 직전까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를 이용한 동작에서 모든 동작은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20회 반복. 그 여러분들 힘이 더 있으시면 30회 반복 하셔도 괜찮아요. 네, 20회 반복 3세트 이렇게 진행을 해줄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이고 팔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밴드의 가운데를 내 발로 밟아주시고요. 장력이 생길 수 있게끔 감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컬. 그래서 팔을 접어서 수축을 해주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시고 다시 양손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어떤 방법도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회씩 3세트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가슴 운동이에요. 보통 근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맨손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푸시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푸시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 뭔가 중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 밴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밴드의 장력은 본인이 본인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내 등 뒤로 이 밴드를 감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어주시고요. 푸시업을 해서 일어났을 때 이때는 사실 크게 힘들지가 않죠. 팔이 굽혀졌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 힘을 줘서 일어났을 때는 힘들지가 않은 상황이 오는데 이때 이 고무줄에
장력이 생기면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조금 더 힘이 들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20회씩 3세트 진행하는 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을 알려드렸고요. 조금 더 다양한 운동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정도 선에서만 꾸준하게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체 운동에 이어서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쿼트라는 운동이에요. 자, 우선 내 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발가락 방향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서 있을 때 세워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은 스쿼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스쿼트 같은 경우 중량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20회에서 3세트를 권해드리지만 내 체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30회, 40회, 50회 쭉쭉쭉 늘려나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내 체력 수준을 올려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운동은 런지라는 운동입니다. 제가 스쿼트 한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바로 런지고요. 이 런지 동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하는 런지가 있고 한 발 한 발 교차하면서 하는 런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쪽 발씩 진행하는 런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자, 발의 넓이는 내 골반 넓이 정도 위치를 해주시고요. 앞뒤 보폭은 처음에는 넓게 지정을 해주시는데 이 발의 넓이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진행할 때 내 앞발이 90도, 뒷발이 90도가 될 수 있는 보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폭이 좁고 넓음에 따라서 내 다리 근육 운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엉덩이, 그리고 대둔근, 그리고 햄스트링, 그 측면 다리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폭을 앞발 90도, 뒷발 90도가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넓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운동을 진행하실 때 이 무릎이 내 앞발 뒤꿈치 위에 위치하도록 고정을 해주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됩니다. 처음 진행하실 경우에는 한쪽 다리 10개 그리고 반대쪽 다리 10번 이렇게 10번 진행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3세트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이전에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10번이 적응이 됐고 조금 쉽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15번 또 그 이후에 20번 이렇게 운동 횟수로 여러분들 운동 강도를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하체 운동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복근과 허리 운동, 여러분들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실 왕자라고 알고 있는 복직근 운동은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운동은 이 복사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내 복직근 옆에 있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허리가 조금 가늘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복근에 탄력성이 생기게끔 도와주는 그런 운동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닥에 누우시면 되는데 옆쪽으로 편하게 누워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세워주시고 자, 이쪽 손을 머리 위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반대쪽 손은 내가 운동하는 부위가 운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손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다리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너무 크게 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크게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허리에 더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내 반대쪽 어깨는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 운동은 오블리크 크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블리크가 외복사근을 말하는 단어고, 이 외복사근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을 진행하셔도 좋지만, 제가 또 여기서 추가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발을 같이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리를, 이 팔이 올라갈 때 자 90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쭉 내렸다가 팔이 올라올 때 90도 한번 보세요. 팔이 올라올 때 90도, 자 내려갈 때 원위치, 다시 원위치. 많이 들어주실 필요 없고 90도까지만 들어주시게 되면 외복사근의 아랫부분에 강한 수축감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쪽 한쪽, 오른쪽 20회, 왼쪽 20회, 이런 식으로 3세트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운동입니다. 지금 밴드를 이용한 상체 운동, 그리고 맨몸으로 하체 운동, 그리고 복근과 허리 운동까지, 이제 허리 운동 하나 남았는데요. 아주 좋은 척추 기립근 운동이고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백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 매트를 하나 깔아 놓으시면 조금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고요. 없어도 무방합니다. 자, 백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인데 슈퍼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여기서 하체는 바닥에다 붙여 놓으신 상태에서 상체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이때 동작을 반복하면서 내려갔을 때 바닥에 닿지 않게끔 살짝 띄워주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허리를 많이 젖히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서 허리 아랫부분 척추 기립근에 자극을 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용 동작으로 내 등 근육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끌어내려 준다면 등 근육에도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기 힘드시고,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운동도 있지만, 또 오늘 알려드린 운동 외에 또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찾아보시면서 운동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코로나라고 집에서 앉아서 TV 보고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당장 일어나셔서 하루 1시간, 아닙니다, 30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건강한 신체 유지하실 수 있고요. 꾸준하게 운동하셔서 코로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